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다나를 리뷰해볼 AB 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7월 30일 오후 3시 44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64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다나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좀 변동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다날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쭉쭉 이제 상승을 다시 해놓고 있는 이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때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비트코인 때문이에요.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을 결제를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막 비트코인이 한막 8천만 원 가고, 그리고 막 이제 1억 간다, 2억 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던 때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를 할수 있게 해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트코인 결제를 통해서.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아, 맞아. 그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 원래는 이제 안전자산 하면 금이었잖아요, 금. 근데 이제 금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안전자산으로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뭐 JP 모건, 뭐 이런 모건 스탠리,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이제 바람을 잡으니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한동안 가격이 형성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그게 이제 뭐 거품이 좀 빠졌어요. 막 중국에서 이제 명확하게 시그널 보여줬죠. 쓰더라도 자기네들 거 디지털 화폐 써라. 쓰더라도 자기 것을 썼어라. 그러면서 이제 거래소 자체를 이제 타격을 입히려고 막 이제 폐쇄를 하고 막 이런 조치를 해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쭉 빠졌는데, 애시당초에 다날은 비트코인 관련주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전자결제 기업입니다. 이 전자결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인이 굉장히 이제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나다 보니까 사업자분께서 굉장히 혁신적인 마인드로 이제 페이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발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가맹점을 국내에만 가맹점이 이제 7만 개 정도 되는데, 국내에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맥도날드가 3만 5천 개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치킨집이 한 4만여 개 있어요. 그러니까 가맹점 7만여 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그리고 해외에는 가맹점이 3만 개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게 진짜 스케일 엄청 큰 기업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업 되겠거든요. 그런데 저는 당초에 이제 하락 패턴으로 나온 다음에 여기 이제 지지 반등 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될줄 알았는데, 좀 예기치 못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제 이슈가 나온 거죠. 저기 업비트라는 이제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어느 때였냐면, 막 이제 부실 코인들 정리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다른 코인들도, 막, 저기 상장 폐지되고 막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업비트가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 코인으로 생각한 근거가 뭔지 좀 이제 갖고 와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지들 마음이니까
얘들도 말하죠. 우리들 마음인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상장 폐지했다. 그러니까 할말 없어요. 거래소가 이게 나쁜 게 그거예요. 이게 국가 공인 거래소가 있어줘야지 딱 모두가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이제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충족 안 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절차를 가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싸제다 보니 거래소가 싸제예요. 막말로 업비트 만약에 중국이나 뭐 러시아 해커들한테 해킹 당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국가 단위로 해킹 들어보면은 다 뚫리죠. 어떻게 안 뚫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부작용이 나온 거예요. 나온 거죠. 하지만 이제 다날 측에서는 빠르게 이야기를 나오면서 업비트 그냥 자기들 멋대로 해버린 거다. 다른 데서는 문제없이 거래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빅섬에서도 추가 상장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제 기우였음이 나타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좀 상승을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상승을 할수 있겠다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해 볼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상단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런 이제 링크가 나오는데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이쪽에 이제 크게 보시라고 제가 이제 키워 드리겠습니다. 자, 2021 무료 추천 종목 보이시죠? 요거 이제 누르시면은 요 아래쪽에 오늘이 이제 7월 26일이니까 7월 26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안내 말씀이라든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7월 26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능률,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디어, 뭐 푸른저축은행, 뭐 이제 현재가 얼마로 잡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굉장히 조금 이제 세밀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즈미디어 저기 수익 났고요. 그리고 능률도, NE 능률도 이제 이렇게 이제 수익이 났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른저축은행인데 푸른은행 저축 같은 경우에도 뭐 손절가 잘 지켜서 이렇게 나오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드로이드나 뭐 아이폰이나 윈도우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테마 강도나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지 다 보셔서 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